경남 축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경남 축산사랑 한마음 대회가 진해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한우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된 행사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유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내 축산농가의 희망과 화합을 다지기 위한 경남 축산사랑 한마음 대회가 진해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도내 축산업 발전에 공을 세운 14명에 대한 시상과 함께 한우 농가의 희망 메시지를 담은 타임캡슐 봉인식으로 시작을 알렸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며 축산업을 되살려내는 길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가 그 중심에 서서 어려운 축산업을 친환경 없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2회째를 맞는 이번 한마음 대회는 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행사들로 축산업 관계자와 도민들이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특히 축산물 농가들이 도내에서 생산된 우수한 한우 고기를 도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함은 물론 직접 맛볼 수 있는 시식회도 마련해 경남 축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했습니다. 전국에서 경남의 등록 경매 시장을 통해서 많은 소들이 전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고급육 출하율이 높아가지고 아주 전국에 있는 고급육 생산 농가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경남 축산인의 화합과 긍지를 다지기 위한 축산단체별 어울림 행사와 쇠고기 이력 추적 시스템 홍보관 등 부대 행사도 다채롭게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축산업이 농촌 경제의 핵심이자 경남 축산이 먹거리 생명 산업을 선도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FTA 등 축산물 시장 개방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열린 이번 한마음 대회는 경남의 우수한 축산물을 도민들에게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도정 뉴스 류보람입니다.